지금 이 화일에다가 프린트 주는 거 차례대로 받으면 되는데 크게 방학 때 뭐 어떻게 나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너무 중요한 게 그 어휘잖아, 어휘. 어휘랑 어법. 어법을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법이 문법이고, 그 다음 독해, 그 다음에 듣기, 이렇게 되거든. 어휘는 우리 맨날 하던 그 개인 단어장 있잖아. 개인 단어장으로 진행하면 되고, 그 개인 단어장 그 연두색 형광 표지 알죠? 우리 했던 거. 그거 진행하면 된다. 그 앞부분 60일까지 다 끝낸 친구들은 뒷부분에 누적 테스트 보는 거 있지. 내가 답지로 프린트까지 줬었잖아. 뭔지 알죠? 지금 여기에 없기는 한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누적 시험까지 다 본 사람은 그 답지에다가 시험을 보면 돼. 프린트 A4 용지에다가. 그 답지가 없는데. 그 답지 누적 단어 시험 보고 다 뒤에까지 다 했어요, 60일? 네. 누적 단어? 그 답지 잊어버린 거야? 그 답지를 받아가면 되고. 답지에다가 시험을 보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세 바퀴가 되는 거야. 첫 번째는 1에서 60일까지 다 완성하고 두 바퀴는 뒤에 누적 테스트. 그것까지 완성하면 답지에다 시험을 보고 책이 답지가 되는 거거든. 이해 못한 사람은 남아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단톡방에 누적 단어 시험 보냈을 거예요. 누적 단어 시험 5일씩 누적되는 거거든. 5일씩 그 다가오는 평일이 아니라 다가오는 주말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5일치씩 누적해서 외우면 된다. 하루에 30일치니까 5, 3, 15, 150개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단톡방 한번 들어가 봐. 지금 단톡방 한번 들어가 봐. 그 이미지 내가 보내는 거였거든? 그 보여? 분홍색 두 개 있는 거? 보면 7월 23일 주말에 1에서 5일이면 누적 단어 1에서 5일치 외우면 되는 거다. 그럼 우리 한 바퀴 도는 게 8월 23일인 거잖아. 다음 달 말쯤에 한 바퀴 돌면 그 다음부터는 12일 단위로 암기하는 거고. 되냐? 그 9월 모의고사가 8월 말이거든? 8월 31일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9월이 아니라 8월 말이란 말이야? 나 그때 잘 본다는 목표로. 그 다음에 어법이랑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린트 나눠줄게. 어법, 문법 프린트. 지금 이거 나눠주는 게 어법이랑 보면은 우리 이 표지 보면은 관계사랑 분사라고만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관계사랑 분사만 배울 거야. 많은 거를 배운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거를. 이게 결국에는 독해랑 작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왜냐면 관계사랑 분사가 결국에는 꾸며주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 마스터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앞부분은 첫 단추 프린트거든. 뒷부분은 작문 특강 해봤던 친구들이 익숙하죠. 작문을 조금 연습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작문 프린트를 넣어놨거든. 어법 문제도 풀고 작문도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관계사랑 분사 부분에 있어서나, 관계사랑 분사 부분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갖고 있는 지금 모의고사 프린트 있지. 그거 1개년 그거만 나갈 거야. 많이 안 나가. 선생님이 판단하기로는 너네 체력이 많이 부족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기본기를 더 많이 다져야 될 때고, 근데 중요한 건 너네 1년 뒤면은 2학년 1학기가 끝나는 시점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1년 뒤에는 지금부터 1년 뒤에 니네 고3 교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네랑 학인여고 2학년이 지금 고3 교재를 나가 이제.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은 모의고사 딱 21년도 9월만 방학 동안 하는데 1년 뒤에는 고3 교재를 할 만큼의 실력이 되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조금 자신의 실력을 면밀히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독해는 이제 21년 9월 모의고사 하나. 1개년치만 나갈 거고. 이거 심지어 니네 3회고사 시험 범위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신 준비 대비 모의고사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듣기 같은 경우에는 듣기 교재를 따로 프린트를 했거든. 디테일션 할 수 있는 걸로 문제도 풀고. 이게 일단은 나눠주고서는 얘기합시다. 근데 이거 한번 프린트 넘겨봐. 이거 프린트 듣기 프린트 넘겨보면 처음에 있는 거 20년 9월이잖아. 두 번째 장은 19년도 9월이지. 그래서 이거 총 몇 장이냐? 문제 풀 수 있는 게. 네 장이잖아. 네 장 끝나니까 딕테이션 보여? 딕테이션은 몇 년도 거야? 21년 9월이면 니네가 오늘 모의고사 푼 거잖아. 그 다음 뒤쪽에는 20년도 9월이라는 건 이거거든? 맨 첫 번째 장에 있는 20년 9월? 왜냐면 21년 9월은 니네가 이미 프린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21년 9월이 없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일단 프린트를 이해를 하면 되고. 잘 들어. 이거 딕테이션 답지는 단톡방에 내가 이미지로 뿌릴 거다. 잊어버릴 것 같으면 써놔. 답지는 단톡방 이미지. 이거 나중에 친구들이랑 사진 공유할 때 알지. 오래되면 기간 만료돼서 저장 안 되거든. 근데 조금 이따 뿌릴 때 그거 앨범에 저장해놓고. 그러면은 듣기도 지금 프린트로 됐고. 그 다음 어휘 못 받은 사람. 21년 9월 모여서 어휘 못 받은 사람. 없어? 다 받았냐? 이거 21년도 모의고사 답지다. 답지. 선생님 근데 여태 너무 빨라서 그 디테일성 같은 경우에는 멈춰야 돼 얘들아. 그리고 멈추고 오, 듣고 멈추고 쓰고 다시 듣고. 나도 들음 못 써, 바로. 왜냐면 쓰는 속도가 느리거나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들려도 못 쓰니까 멈춰야 돼. 멈추고 쓰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번에 내가 1학년은 진짜 기본기를 제대로 다지자는 마음으로 진짜 양을 완전 줄였거든? 사실 하는 거 엄청 많은데 사실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너네는 조금 쓰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어법 좌우는 안 뽑았는데 이거 해석하는 거는 뽑았거든? 왜냐면은 예습, 복습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거 워크북은 진도 나가는 대로 진행해야 된다? 구조 파악하고 해석 쓰고. 일단 포인트. 그럼 구조 파악 후 해석 써야 돼.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어. 일단 어휘, 어법, 독해 듣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일단 화요일날 숙제는 뭐냐면은 화요일날 모든 아이들이 등원할 거라고 예상하거든.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숙제를 진행할지를 설명을 해줄게. 그럼 이번 주 화요일에는 다가오는 평일에는 뭐 해오면 되냐. 일단 개인 단어장을 꼭 갖고 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번째 개인 단어장 맨날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모의고사 문제 푼 거 틀린 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18부터 24번 구조 파악하고 답근 거 1번 형광펜으로 찾은 거 있죠. 그게 숙제였고 이걸 화요일까지 해오면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한 사람은 이제 숙제가 어느 정도 경감되는 거고. 그 모의고사 단어를 전부 다 외워봐. 전부 다. 전체. 프린트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프린트 전부 다 외워오는 거다. 그 대신 평일에 누적 단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시험 화요일에 그 수업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외우지 말고 제발. 오늘 가서 한번 봐. 그 다음에 또 일요일에 한번 보고. 그게 훨씬 더 잘 외워져. 매일매일 시간차를 두고서는 반복하는 게 더 잘 외워지거든? 이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외우려고 막 엄청 쓰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반복하는 게 더 잘 외워지니까 그렇게 해오고. 듣기는 딕테이션 안 해도 되고, 듣기 파일 여기 URL 내가 그거 듣기 파일에 단톡방에 공유해줄게. 그럼 그거 풀어오면 돼. 틀린 거는 다시 한번 들어보고. 뭔 말인지 되냐? 그렇게 해오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그
큰샘 수학학원 하겠냐고 해서 큰샘 수학학원 다니는 애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더라고. 그래서 상상과 도전이라는 영어 수학학원이 있어. 수학학원이 있는데 이거 우리 학원에서 걸어서 10분 내외거든? 저 메가커피 지나가지고 있는 데인데 상상과 도전이라는 데 있으니까 여기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가서 다닌다고 하지 말고 수업을 한번 들어본다고 해. 그럼 수업에 자신 있으면은 그냥 들어보라고 하거든? 한번 들어보고 긴 거 같으면은 다시 한번 들러서 어떻게 알아? 몰라. 계속 다녀봐야 돼. 여하튼 중요한 건 1학년 때는 학원을 확정을 해야 돼. 2학년 때는 학원 옮기는 게 되게 2학년 때 학원 옮기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이 학생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2학년 때 학원 옮기는 건 되게 리스크 엄청 큰 일이거든. 학원이 없어져서 옮기는 애 학생이지 않는 이상 2학년 때는 조금 학원 옮기는 게 무리가 있고 그 강사도 솔직히 부담이야. 너네 생각해봐. 1학년 때 나랑 쫙 하다가 2학년 때 갑자기 신입 들어오면 이 느낌이 다르잖아. 나도 느낌이 달라. 걔 처음부터 다 적응시켜야 되고 나도 걔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네도 강사를 알아야 되잖아. 그 학원에 가서. 그러니까 학원을 조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좋은 곳으로 옮기길 바라고. 그 다음에 1학년이 아직 긴가민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안정됐다고 생각하거든. 나랑 공부하는 게 힘들겠지만 버티면은 끝까지 같이 가고 싶고 1학년 때는 나는 많이 혼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 충분히 열심히 하는 애들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 그런 거 조금 단체 생활이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아, 그 설문해 애들아. 필수라고 내가 설문 보내놓은 거 있거든. 학원 설문 단톡방에 필수라고 해놓은 게 있어. 그거 안 해놓은 친구들은 그거 설문하고 그 다음에 필수 X라고 써놓은 게 있을 거거든. 그건 나한테 질문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뭐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 여튼 그렇습니다. 너 그러면 답지 응서만 뽑아주면 되는 건가? 나머지는 그 답지 다 있냐? 그러면 뭐 짐은 없으면은 짐 싸서